SBS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사이타마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4강전 브라질과 터키의 경기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일과 만날 팀, 우리와 만날 팀이 이제 곧 가려지겠는데 우리와 남는 팀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서간 독일 팀은 어느 팀을 원할까요? 칸 골키퍼가요. 네. 브라질을 원하더라고요. 아, 예상외이죠. 네. 터키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터키 팀은 체력이 잘 돼 있고 특히, 특히 수비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네. 이제 페어플레이기가 사이타마 구장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보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 팀의 스타팅 멤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1번 마르코스, 2번 카푸, 3번 우시오, 4번 호케 주니오루, 5번 에드미우손, 6번 카를로스, 8번 실바, 9번 호나우두, 10번 히바우두, 15번 클레베르손, 20번 에드이우손. 브라질은 3-5-2 시스템 아닙니까? 네, 최전방에 호나우두와 에드이우손 선수를 포진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네. 때에 따라서는 히바우두와 에드이우손 선수가 위치를 바꾸면서 네.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을 더하는 플레이를 펼치게 될 겁니다. 터키 쪽 살펴볼까요? 골키퍼 네. 1번 레치베르 골키퍼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토르크마즈, 4번 아키엘, 5번 오잘란, 8번 헤리모글루, 9번 수루쿠, 10번 마스트루쿠, 11번 사스, 17번 만스이즈, 21번 벨로조그루, 22번 나발라. 터키는 4-4의 폼에 다닙니까? 네, 터키 대표팀은 최전방에 스크루와 사스 선수를 포진시킨 공격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네네. 브라질 선수들이 좀 더 젊군요, 터키 선수들보다는요. 네. 호나우두 선수도 허벅지 부분, 이 대퇴부에 부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호나우두 선수가 좀 부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오늘 출전했고 네. 선두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터키에서는 너무 호나우두 선수에다만 중점하다 보면 히바우두 선수한테도 득점 찬스를 갖다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루시오, 루시오. 아, 이 안에서 휘슬이 울렸죠? 네. 네, 지금 브라질이 3번의 그 루시오 선수 네, 외곽으로 지금 아주 잘 돌파를 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빨리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 그 분위기라든지 적응력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파악하는 거죠. 자, 터키 아키엘 볼 잡고 멈춰 세우고 센터링 올라갑니다. 뒷공간 뒤에서 하지만 헤딩 미치지 못합니다. 자, 칸스크루 네. 선수가 저런 지점에서 잘 해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지금 그 규네스 감독의 고민이 지금 저런 점이에요. 네, 아깝게 그 터키가 패했었죠. 자, 하지만 터키는 상당히 어렵게 사실 16강전 진출은 상당히 어렵게 올라왔어요. 자, 16강전 이후부터 이 16강 그리고 8강전 그리고 4강에 올라올 때까지는 웅크렸다 펼칠 때 이 좋은 패스 한 방에 네, 지금 필요합니다. 같은 저런 장면이죠. 네, 그렇죠. 아, 중앙으로 측면으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카푸 왼쪽으로 호나우두에게. 호나우두 아, 여기서는 태클로 걸립니다. 네, 역시 호나우두 선수 몸이 이렇게 안 좋네요. 간신히 살려놓고 아키엘 센터링 올라갑니다. 자, 뒤에서 헤딩. 골키퍼 넘어지면서 간신히 쳐내는데요. 오잘란 네, 터키가 굉장히 올라운드 플레이라거든요. 오잘란 선수가 수비 선수인데 터키가 굉장히 지금 전 선수가 고르게 올라운드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 그 플레이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침착하고요. 살짝 찍어 올려줍니다. 자, 골문 오른쪽 연결 잘 됐습니다. 카푸의 슛! 빗나갑니다. 아, 골키퍼 네, 선방이 막히네요. 역시 브라질 선수들 지금 히바우도 선수, 호나우도 선수 연결 이것을 마지막에 카푸 선수가 마무리 슛을 했는데 지금은 터키의 레페르 골키퍼의 선방이었죠. 일단 볼 빼냈습니다. 깊숙이 안쪽으로 찔러 넣어줍니다. 자, 카를로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앙 돌파 시도 슛! 여기에 오른발로 걸렸으면 아주 득점인데 네. 왼발을 잘 쓰는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벌써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쳤죠. 네, 저고서는 오른발 슛이 다소 좀 어색한 슛이 됐어요. 어쨌든 이 브라질의 유학 간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니까 진짜 슛! 대슛! 아! 지금 역시 레크베르 골키퍼의 선방이었어요. 선방 두 번의 결정적인 슛을 갖다가 막아냈는데 히바우두 선수의 강한 왼발 슛 워낙 볼이 강하니까 못 잡았는데 그것이 운 좋게도 호나우두 선수한테 갔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브라질이 좀 불운이네요. 하프 카를로스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요. 자, 호나우두 중거리 슛 강력하게 갔습니다만 네. 지금 딛는 발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니까 네, 지금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통증을 좀 느끼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은 저도 해봤지만은 예, 예. 거기에 부상이 있으면 우선 스텝을 못 짚어요. 강하게 스텝이 우선 안정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그 슛을 할 때 그 파워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호나우두 선수는 그런 면이 없으니까 굉장히 본인도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네요. 툭치 걸려주면 좋은 찬스! 하칸시크로 해결을 못해주는데요. 이 정도는 뭐 완벽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떨어지는 위치로 네. 가서 논스톱 슈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점원 가지고 우선 볼을 잡으면서 상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키바우드가 앞에 있고 카를로스가 멀찌감치 뒤에 있습니다. 도움닫기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는 모양. 자 슛! 땅볼로 갑니다만 렉베르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네. 지금 저 선수들이 점핑을 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 황선홍 선수가 했던 슈팅과 똑같은 거예요. 두둑치 걸렸는데 자 빈 공간 사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 저렇게 쌓이냐 안 맞을 수가요. 네. 터키가 지금 올해 오늘 경기에서 승부를 보는 거는 저런 면이거든요. 자 호나우두 히바우드 다시 호나우두에게 이 패스는 잘렸어요. 네. 다시 히바두가 볼 잡았습니다. 자 중거리 슛! 골키퍼 간신히 막아내는군요. 네, 역시 뭐 히바두 선수 지금 같은 것도 볼 스텝을 잡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스텝에서 왼발로 정확하게 지금 기술적인 슛을 했어요. 네. 자 카를로스 자 주고 차는 들어갑니다. 측면 오른쪽 오른쪽에서 히바두의 슛! 아 이번에도 빗나가는. 히바우드 네. 아, 아쉽네요. 네. 히바우드 선수의 그 아주 장긴 왼발이 걸렸는데 골문을 예. 아깝게 빗나갔지만은 역시 히바우드 선수 아주 능력 있는 선수죠. 사스가 앞쪽에서 받치고 있는데 사스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요. 자 터키의 공격. 아 그쪽입니다. 네, 뒤에서 잡아당겼어요. 네. 그렇죠. 아 독일 선수들 아주 네 브라질 선수 아주 절묘하게 잡는데 예, 저런 건 경고를 줘야 돼요. 지금 같은 거는 경고를 줘야 되는데 주심이 지금 그 판단을 잘한 거는 우선 일단은 휘슬을 늦게 불었거든요. 어드밴티지 예. 룰을 적용하다가 예, 그것이 차단당하니까 이제 불었는데 인프레를 놔뒀거든요. 저기서 빠졌을 때는 그때는 인프레가 되는 거고 어드밴티지 룰을 그렇죠. 예, 저것이 차단당하니까 이제 거기서 불고 파워를 주고 그 선수를 이제 불러서 경고를 이제 주는 그리고 케레모글루와 이 벨로조글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벨로조글루 슛! 끝납니다. 아하. 네, 앞에 네. 벽을 의식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네, 지금 같은 거리는 그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득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상황인데 아, 계란은 뭐 알깐다. 예, 카를로스 돌파에 들어갑니다. 직접 슛! 하지만 네. 아, 계속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자꾸 그 카를로스 선수, 시바우드 선수 오른발에 자꾸 걸리고 있어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승부가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스 센터링 올려줍니다. 하칸식으로 지나가고 아 카를로스 아주 노련하게 골키퍼에게 연결해줍니다. 사스 선수는 아주 위협적이고 또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스크루 선수가 위치 선정 아 독일의 공격 슛! 골! 역시 호나우두 선수 6골로 득점왕 자리를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다. 단독선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호나우두 역시 위기 뒤에 기회라고 바로 또 이 브라질이 역습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 득점을 올리는 그런 차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렉베르 골키퍼가 잡지 못한 거는 한 템포 빨리 그 호나우두 선수가 슛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은 공격에 많은 포인트를 뒀다가 수비 쪽으로 지금 전환이 들되면서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가 한 템포 빨리 슛을 했어요. 지금 렉베르 골키퍼가 네. 미처 준비하기 그렇죠. 전에요. 네, 역시 그 스콜라리 감독이 저 선수를 계속 믿으면서 그대로 놔뒀다는 게 이제 결국은 네. 득점에 그 실마리를 주면서 사스 선수 정말 네. 잘해주고 있거든요. 받쳐준 선수가 있어야죠. 네. 하칸스크루 가면 네. 계속 또 막히고 이 블랙홀 같아요. 하칸스크루 네. 자 찍어 올려줍니다. 사스 쪽 아 골키퍼가 일단 피스팅으로 볼 바깥으로 내줬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르코스 골키퍼가 판단력이 좋은 거예요. 저것을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골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툭하고 밀어서 바깥쪽으로 자기네 진영으로 다 내려왔어요. 저것은 네. 자기네 체력을 좀 소모하면서 우선 터키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다 지금 같이 이렇게 역습을 아 지금 네. 역습도 상당히 좋아요. 호나우두
옵사이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칼로시주. 네 지금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포나우조 선수. 네네 지금은 뭐 에디우 선수 네, 선수 쪽이 아니라 이 가프 쪽으로 줬어요. 결정적으로 찬스가 나는 건데 포나우조 선수 이쪽으로 반대 쪽으로 줬어야 수비가 꼼짝 못했는데 저쪽에는 지금 골키퍼까지 다 저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네 아주 판단이 조금 바로 이 선수가 하칸 스크루입니다. 다시 또 이 패스가 끊기고 말죠. 네, 에듀슨이 볼 잡습니다. 역습의 찬스를 주는 거죠. 자 안쪽으로 네. 내주고 어드밴티지 적용되죠. 왼쪽에 호나우두. 자 호나우두 오잘란과 맞대결 슛 골키퍼 잡는다. 네. 아 이번엔 참 아쉽네요. 클레베르손 자, 선수 교체하는데 아 호나우두를 빼는 거죠. 역시 뭐 무리하게 네. 할 필요는 없죠. 호나우두가 이제 득점을 하나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럼 본인도 아주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는 뭐 더 골 넣는다는 것보다는 네. 네, 뭐 우유장 선수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고 이 선수가 들어가서 호나우두 선수가 사실상 기도 많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를 투입하면서 새로운 이제 활로를 급하지 않군요. 우선 역습이 안 될 때는 저렇게 완전하게 패스를 참 잘합니다. 네. 카푸가 지금 공격에 가담하는 상태 센터링 올라갑니다. 슛! 네, 아, 아쉽네요. 루이장 네, 멤버 교체 들어간 루이장 선수 네, 역시 아직까지는 감각을 못 찾았어요. 지금 같은 건 뭐 완벽한 찬스였었죠. 그렇죠. 카푸 선수의 정확한 패스 이것을 뭐 시저스킥을 한번 노려봤는데 네. 전력 면에서는 브라질이 우세한 상태고요. 만시스 만시 센터링 골키퍼 넘어갑니다. 아 네,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그대로 지금 골키퍼가 조금 위치가 나빴는데 약간 쳐냈어요. 네. 예. 만시니 선수하고 센터링이 골키퍼가 아주 어렵게 지금 손으로 쳐내면서 실점 위기를 모면했는데 사스 휘어져 들어갑니다. 슛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아 이번엔 스쿠르 선수가 뭔가 해주다 했는데요. 지금은 세트플레이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마지막에 스쿠르 선수의 긴 발을 이용한 터닝슛이 조금 이제 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 갖다 댔어요. 힘 쭉 빼고서요. 들어오고 있는 터키 한번 주거리슛 때려봤으면 좋을 텐데 펜데 마시스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사스 센터링 헤딩 역시 만시스 선수 지금 같이 외곽에서 센터링 만진 선수 슛을 할 때 뭐 서갖고 했기 때문에 각도가 전혀 빗나갔습니다. 네. 어쨌든 휴식을 좀 취하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났으니까 더 경기를 잘해내겠죠. 자 경기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인조리 타임 4분만 주어졌습니다. 브라질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독일과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됐고 우리 한국은 터키와 3-4위전을 대구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합니다. 네, 그 전반전에 그 많은 공격을 하면서도 터키 넥베르 골키퍼의 선방으로 그 득점이 안 됐던 브라질이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호나우두 선수의 그 반대포 빠른 슛이 결국은 넥베르 골키퍼의 타임을 뺏으면서 결승골이 되면서